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와우. 당연. 여자가 진짜 갑자기 나타났어. 그러니까. 꽃꽂으라니까. 꽃꽂이. 꽃을 어떤 남자에게 꽃을 주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 빈곤해 보이네요. 왜 꽃을 왜 줘? 돈 대신 주는 건가 봐. 놀리는 사람? 그래서 빡쳐서 일어난다. 혹시 어제 안 좋은 일 있었어? 핸드폰이야 설마 저거? 아, 이 여자가 이걸 봤었네. 드레스. 아, 드레스를. 저 남자분이 꽃을 찾아내는군요. 왜 꽃 줬냐고 물어보네요. 돈 대신 왜 꽃 줬냐고. 왜요? 따지네요. 왜 돈 안 줬냐고. 라바. 이게 뭐야? 앉아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머리 해봐. 이렇게 모르는 사람 따라하면 안 돼. 안 되죠. 하지만 이건 미술이니까. 아, 저거 드레스 예쁘다. 오. 아, 그래서 더 비슷한 싼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었나 보다. What no money. 아, 어, 뭐야. 오, 훔쳐갔어. 어, 몰랐네? 주인 아줌마. 주인 아줌마. 영상통화하느라. 그녀는 영원히 알지 못했다. 어, 여자도 너무 귀엽다. 귀엽고 되게 예쁜 것 같아. 이번엔 먹을 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훈령 아니야, 훈령? 그니까. 어, 여자 입었다. 여자가 파란 드레스 입었어. 약간 환상 같은 거 아닐까? 파란색 입었어. 쓰리봉지 있잖아, 알지? 어. 어? 왜? 왜 쓰러져? 김현진인가? 갑분 김? 나영이인가? 어, 뭐야? 여자 쓰러졌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모르는 건가, 죽은 줄? 죽은 건지 쓰러진 건지. 진짜? 이렇게 하면 좋아할 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나 봐. 여자가 죽었는데 그 충격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그런가 보다. 어머. 오, 데려간다. 아. Why?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 이상이 있는 줄 몰랐나 봐. 아니야. 처음부터 여자가 뭐 전신 마비든 식물인간이든 쓰러진 상태였는데 앞에 여자가 숨쉬는 건 환상이었던 것 같아. 오. 와우. 어, 망인 자식. 어? 마네킹. 마네킹이었나 봐. 그냥 다 꿈이었나 보다. 좋아하잖아, 봐봐. 애 미친놈이었네. 아니. 그 여자가 실려가고 나서 남은 마네킹을 보고 끌어안으면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미쳐가지고 이제 또. 근데 저게 다 마네킹이었던 거 아니야? 그냥 근데 환상이었던 거지, 다. 그나마 남은 마네킹이다, 이제. 꼭 이런 영상에는 주인공이 죽음에서 끝나는데? 그니까. 아니겠지? 환상인 거지, 환상. 땅디엔. 미친놈이래. 그치, 미친놈, 환상. 환상인 거지. 어. 피필하냐? 아, 그니까 남자가 탕디엔이네. 남자가 미쳤고. 오, 진짜 그렇네. 남자의 환상이네. 그럼 애초에 여자가 없었던 건가? 그냥. 그렇네. 환상 속의 여자네. 미친놈. 오. 자기 혼자 저렇게 길거리에서 마네킹 들고 춤추고 있는 거야? 뭐 웬일이니? 뭔가 소름 끼쳐. 어? 저 우산. 우산 뭔데? 여자랑 같이 쓰던 우산 아니야? 아, 지금 비가 오고 있었나 보다. 저 남자는 누구야? 갑자기 우산을 줘?
연인 관계? 연인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아니야. 남자가 그냥 100% 환상인 것 같아. 환상. 어쨌든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과 뭐 즐거운 데이트? 아, 그러니까 그냥 정말 미친 사람인데 갑자기 어? 그냥 꽃 준 거구나. 그니까. 그잖아, 미친 사람 꽃 꽂고 다닌다는 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아, 그런 걸 하려고 꽃을 준다 오네. 그런가 봐.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여자랑 정상적으로 노는 거야. 그래서 탕 디엔이 아닌데 왜 탕탕탕 디엔이라고 하나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네. 맞아 맞아. 그냥 제목 그대로 미친놈. 오 진짜 그 남자의 스토리. 되게 문학적으로 그려낸 뮤비가. 어 그러네. 왜냐면 일반 그냥 사랑 노래라고 하면 좀 더 밝은 분위기로 진짜로 사랑하는 어떤 연인이 나와서 뭐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좀 특별한 상황 설정을 해서 더 뮤직비디오가 되게 문학적이었어. 맞아. 멜로디 되게 서정적이야. 오 완전.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태엽 감는 느낌 따다다다 하는 거 너무 슬펐어. 슬퍼. 멜로디 좋았어. 어 되게 이렇게 흥얼거리기 좋은 사랑 노래. 벌써 다 외웠어. I'm in love. 나나나나나나 I'm in love. 나나나나나나 I'm in love. 제목이 Who are you? Fury and La I and La I 보겠습니다. 어? 뭐야? 생각했어. 크리스탈. 오 새로운 뮤직비디오. 오 새로네. 핸드폰으로 보기 좋겠다. 이 영상은 새로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도끼장에서만 했다고. 오 머리 귀여워. Flowers. 꽃이 왔어. 자막 끌까? 미용실에서 머리 받고 있는 중인가 봐. 스타일이 되게 독특하다. 진짜. 저거 시금치 유니크. 어 귀여워. 되게 청순하다. 진짜. 어 내가 이렇게 해도 느낌이 날까? 아 그냥 눈 뜨는 거지 아침에 이렇게. 거의 화보집이다. 영상 화보집이네.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엄청 청순해. 뭔가 화보 촬영하고 있는 걸 영상으로 만든 느낌? 너무 색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분은 되게 약간 프릴이 넘치는 드레스를 좋아하시네. 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 잘 어울린다. I'm like I 이 여자 화보집 같아. 그니까 너무 예쁘네. 뿌리 대파티. 뿌리 대파티 베이스 공주셔. 어 저렇게 예쁜 하얀 옷 입고 풀밭에 뒹굴에 우리 엄마가 뭐라 하는데. 아 선택하기 힘들어. 엄마가 뭐라 하는데. 어 예쁘다. 그림을 그리고 스마일 그렸어. 리치 플라워. 약이랑 꽃이랑 심는 거야. 진짜 예쁘다. 8시네요.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기다리는 아 꽃 배달? 아 꽃 배달 4시에 서울 어디로 배달해 주세요. 꽃 이런 배달 거. 받은 거 같은데 시간마다. 아 색깔 되게 많이 나온다. 아, 핑크일 때도 좀 느낌 좋아. 오 진짜. 이게 도발적으로. 오 와. 기다려도 안 와. 시간은 멈춰 있어. 시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8시에 꽃배달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지 않아. 아, 나, 아. 시계를 돌리고 시계 돌리면
기다리는 오, 시간이 너무 소중한 그걸 기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오, 립스틱 어디 거죠? 싸울지 않나 보다 도망쳐 나온 걸지도 몰라 아... 진짜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이 꽃 준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니까? 진짜 공주님 같다 동화 속에 원래 얘랑 항상 함께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아니야 한 상상이었던 거지 약 먹었잖아 미친년이 미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아 꽃에 스마일 표시 왔어 응. 아까 틴트로 하던 거 설마 이어져요? 아까 그 뮤비랑 뮤비랑 이어지지 그치?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꽃이 줬잖아 처음에 그래 리틀 플라워스 아까 그것도 리틀 플라워잖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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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거 맞죠 맞지 맞지 어 근데 마지막에 앞머리가 생겼네 원래 있었나 이거 혹시 탕디엔이랑 이어지나요? 아 다음 아, 편이 탕디엔? 그래 이거 약간 여, 마지막에도 여자가 약간 정신병원에 갇힌 그런 느낌 안 들어? 어 진짜? 여기 막 그림 그리고 이것도 환상 아니야? 그런 느낌인데? 옷도 약간 풀릴 넘치는 게 역시 나는 이어지나 봐 영화를 한두 편 본 게 아니라 와우, 스토리를 파악하는 데 재능이 시리즈네, 있어 시리즈 이거 소름 돋아서 갑자기 마지막에 딱 그 마지막에 나온 장면이 이 여자가 그 아까 우리 아까 봤던 뮤비에서의 차림이었잖아 소름 소름 안라아이 이게 너무 잘 들려서 저 그 왜 계속 누구냐고 묻지? 싶었는데 이제 계속 문을 확인하고 막 시간 돌리는 것부터 해서 뭔가를 기다리는 느낌이 나니까 그리고 막 문 열 때 안라아이 누구세요? 하면서 문 여나 싶기도 하고 어 맞네 그래 막 이렇게 그래. 꽃 약간 환상 속에서 이 꽃을 들고 막 돌아다니잖아 막 산도 다니고 뭐 어디도 다니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게 좀 약간 8시 10분인 거 같아요 약 먹을 시간인가요? 약 먹을 시간인데 약이 안 와가지고 뒤에 신경 불안증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초조했구나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미쳐가는 거였던 거 그렇군요 사랑에 미쳐 내가 말했던 미친 액 맞네 그치 맞지? 기다리고 댓글이고 싶은데 댓글이 있어 Sweet song Oh gosh, so pretty. Love your voice. 어, 바로 좋은데요? 어,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네. 뮤비 신과가 무슨, 뭐야? 되게 예쁘다. 아. 일단은 여자분도 되게 예쁘시고, 입고 나온 의상도 되게 하늘하늘하고, 꽃, 뭐, 비즈, 뭐 풀이 이렇게 예쁜 거만 많이 맞아. 나오니까, 일단 눈은 정말 호강하네요. 일단 너무 예뻐가지고. 얘 얼굴에 아주 감탄을 하면서. 너무 넣고 보셨게. 화보지 됐어, 화보지. 오늘 저희의 리액션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